喜欢做什么？大家好，저는김혜림입니다。자여러분오늘기초중국어칸우리다시시작하려고하는데요자오늘은우리가그자기가무엇을좋아하는지이런어떤기호를가지고얘기를해보려고합니다오늘우리할말이아주많을것같은데학우님들예、네、다나와계십니다大家好大家好大家 好, 大家好자함께시작해보도록하죠오늘의포인트칸칸중국어의어순주어수어목적어목적어가동사구인동사수어문니시환쪼什么의문대사什么자여러분우리오늘의포인트칸칸들어보셨죠、네、자지난시간에우리동사수어문공부했습니다、네、자동사수어문을공부하면서마지막에오늘은동사단순동사만오는동사수어문이아니라목적어를동반하는동사수어문을공부해보자、네、이런얘기했었죠、네네、자그러기전에우리가지난시간에했던거복습잘해봐야되겠죠 、네、 네복습하는시간갖도록하겠습니다자지난시간에했던우리그화면한번보도록하시죠我们学习汉语。金同学看吗？他不看，他听。李同学怎么样？他也听。你呢？我写。자여러분지난시간에했던거잘기억나세요 네, 네, 네내가본다그러면어떻게됐죠我看어내가말한다我说나듣는다我听예오다我来가다我去아여러분기억아주잘하고계시는데요우리申同学네申同学你听吗我听아듣고계시죠、네、예朴同学你看吗我看아하됐죠예지난시간에배웠던우리동사수어문여러분아주잘익숙하게숙지하고계신것같은데자그러면오늘의회화넘어가도록하죠오늘의회화들어가겠습니다今天的绘画我喜欢睡觉你喜欢苹果吗？我不喜欢苹果，我喜欢橘子。你喜欢做什么？我喜欢看书。你呢？我喜欢睡觉。자혹시여러분들으시면서화면보시면서자오늘어떤이야기를하고있는지여러분좀감이오셨어요네제목근데제목타이틀오늘의회화의제목타이틀은나는잠자기를좋아합니다라는것이거든요、네、자그러면뭔가자기가어떤것을좋아한다어그거에대해서이야기가나오겠죠우리、네、 어션동씨같은경우에는뭐를어떻게생각하셨나요어지금여기서어회화내용이보니까는사과를좋아하냐고물어봤는데어사과를안좋아하고귤을좋아한다고얘기했고요네그뭘하는거를좋아하냐고물어봤을때아책을보는걸좋아한다고대답을했고내용을예내용을다알고계시네요 지금거의단어를새로배우지않아도될정도로완벽하게예습을하고오신것같은데요 지금가시죠 네우리 네 좀 받쳐주세요 자우리션동주한테션동주가들었던내용이거의다맞거든요자단어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단어를확인하시면여러분이훨씬잘들릴수있어요자단어오늘의단어새로나온단어인데요맨처음에좋아하다란뜻喜欢喜欢喜欢喜欢苹果苹果橘子橘子坐坐看书看书睡觉睡觉什么什么네喜欢좋아하다라는거예요좋아하다그다음에苹果는바로사과라는뜻이거든요여러분예、네、화면에서보시다시피어사과라는뜻인데자그러면내가사과를좋아한다그러면어떻게될까요
我喜欢苹果라고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橘子라고 하는 게 귤이죠. 자, 그러면 나는 귤을 좋아한다 그러면 我喜欢橘子라고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做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이 뒤에 그 이 결합을 갖고 와요. 그래서 무엇을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看书라고 하는 것은 자 看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잖아요. 네, 네. 그런데 书가 뭐예요? 책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독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예. 그다음에 睡觉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잠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예, 감각을 예, 자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睡觉. 그다음에 什么라고 하는 것은 의문 대사예요. 의문 대사. 그래서 什么 그러면 무엇이란 뜻입니다. 什么라고 하는 것 무엇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단어를 여러분이 다 듣고 나시니까 자 이제 끊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본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잘 들리시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你喜欢苹果吗? 我不喜欢苹果.我喜欢橘子. 네 여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했어요. 你喜欢苹果吗? 이렇게 질문을 했죠. 네. 자, 여기서 喜欢, 좋아하다, 苹果, 你喜欢苹果, 아까 우리 장문 해봤었잖아요. 네, 네. 네, 你喜欢苹果吗?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喜欢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사가 되는 거죠. 네. 자,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자, 그러면 我喜欢 한 다음에 苹果라고 하는 목적어가 왔죠. 예. 네. 지난번에 우리 사용했던 그 구문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我喜欢苹果 이런 표현인데 의문문으로 들어갔어요. 你喜欢苹果吗?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조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어 다음에 뭐뭐쓸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 중국어 여수는 그렇지가 않다.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가 나온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중국어를 배운다.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我学习汉语。我们学习汉语。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어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정도의 중국어는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자, 뭐라 그러죠? 我爱你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워니 이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단어예요. 아이만 여러분이 이제 숙지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죠. 아이.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자, 워아이니. 자,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는 워아이니 라고 하는데 만약에 니 아이 워 이렇게 위치를 니와 워의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될까요? 너는 나를 너는 나를 사랑해.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동일한 단어가 아무런 형태 표지의 변화 없이 위치만 바뀌었는데 뜻이 달라졌죠. 네, 뜻이 달라졌죠. 이렇게 동사, 그러니까 중국어는 그 어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순보다는 조사에 의해서 그 의미가 결정되지만 중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숙지하시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你喜欢做什么?我喜欢看书.你呢?我喜欢睡觉. 자, 여기서 你喜欢做什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喜欢, 무엇을 좋아한다는 건데 네. 그 다음에 做什么가 나왔죠. 네. 자, 做什么 이렇게 되면은 바로 무엇을 하다라는 네.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것처럼 我喜欢苹果 이거하고 다르죠. 네. 네. 네, 구조가 다르죠. 네. 어떻게 달라요? 我喜欢苹果는 명사죠. 苹果 명사니까 네. 쉽게 그냥 붙이면 됐었어요. 네, 그런데 네. 보니까 做什么라고 해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형태 동사구를 또다시 목적으로 갖고 왔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보면 我喜欢吃苹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 我喜欢 나는 좋아한다. 이거 전체적으로 이 喜欢 밑에가 전체적으로 쓰러져.
이 문장에 네. 수러져. 그런데 이 시환 아래도 보면 시환의 목적어가 吃苹果가 또 왔죠. 네. 네. 이렇게 돼서 이 전체 수로 속에 동사구가 목적으로 다시 왔던 그런 케이스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어를 갖고 오는 동사 수로문인데 그 목적어가 단순 명사도 올 수 있고 예. 이렇게 동사구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네? 알을 깠네요. 네, 알 깠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변호동 씨부터. 아, 자, 일단 네.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我喜欢苹果. 네, 잘하셨어요. 我喜欢苹果. 네. 자, 그러면 나는 사과 먹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 申同学? 我喜欢吃苹果. 그렇죠. 我喜欢吃苹果. 이렇게 네.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인 동쇠 나는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我不喜欢苹果. 네, 我不喜欢苹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멍 동쇠 자, 나는 사과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我不喜欢吃苹果. 네, 我不喜欢吃苹果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의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십니까?라고 하려면 한 동쇠 你喜欢苹果吗? 네, 你喜欢苹果吗?